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가 전하는 3월 아트 칼럼. 희망이라는 끈.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미술가 조지 프레더릭 와츠는 보헤미안적 삶을 추구한 당대 화단에 이단하였다. 다윈의 진화론에 큰 감화를 받은 그는 산업사회에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권위주의자들의 고정관념을 자유주의적 관점을 담은 시각예술로 타파하려 했다. 그것은 때론 보편적인 가치의 상징으로 때론 사회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. 의부 딸이 죽은 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작업한 희망은 바로 그런 관점을 응축한 대표적 작품이다. 천으로 눈을 가린 한 여인이 겨우 몸을 추스르듯 구체 위에 맨발로 앉아있는 모습을 섬세하게 잡아냈다. 조심스럽게 드러나 있는 왼발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쪽 종아리를 감아 올린다. 보듬고 있는 리라는 사슬에 묶여있고 소리를 낼 수 있는 현은 단 하나밖에 없다. 여인은 오른손으로 달래듯 현을 뜯으며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. 마치 절망을 묘사한 듯 음울하고 처절하다. 이런 상황에서 누가 희망을 떠올릴까? 당시 미술 비평가들조차 작품 제목에 의문을 제기한 건 당연했다. 그러나 와츠는 단 하나의 코드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라고 반박했다. 가슴이 저려오는 슬픔의 한 자락이 찬란한 희망으로 다가온다. 와츠는 한때 영국의 미켈란젤로 로브릴 정도의 인정받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다. 여왕이 주는 남작 자기를 두 번이나 거절할 정도로 세속적인 명예에 연연해하지 않았다. 그는 희망, 사랑, 믿음, 3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이인화하거나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. 그의 대표작 희망은 69세에 그린 것으로 모델은 연극 배우이자 그림 전문 모델이었던 도로시 딘이라는 여성이다. 이 그림이 큰 인기를 얻자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웨츠는 자신의 주요 작품들을 모두 국가에 기증하기로 한 상태라 판매하기가 곤란했다. 고민 끝에 조수와 함께 복제화를 그려 이 문제를 해결했다. 복사본이 완성되자 원본은 개인에게 팔고 베껴 그린 두 번째 판본은 현재의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박물관에 기증했다. 그는 개인 판매를 위해 이후에도 두 가지 판본을 더 그렸다. 당시 영국 사회는 긴 경제 불황으로 화가는 갓 태어난 손녀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.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처연한 여인, 그것이 바로 화가가 본 희망의 참모습이다. 이 그림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영국 비평가들에게는 종말론적이라며 비판받았지만 대중들은 크게 감동했다. 값싼 복제화들이 대량 제작되어 널리 팔려나갔다. 특히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. 루즈벨트 대통령은 희망의 복제화를 집에 걸어 두었고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59년 설교에 이 그림을 소개하며 희망을 전파했다. 버락 오바마 역시 이 그림에서 착안한 담대한 희망을 정치 연설뿐 아니라 자서전 제목으로도 사용했다. 희망을 대선곡으로 내건 그는 2008년 선거에서 이겨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.